오늘은 아래 막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돌. 야. 차. 야, 진짜 그 야, 뼈가. 돌려차기. 오늘은 여러분들. 자, 공수 인사. 네, 목동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도사범 성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돌려차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돌려차기, 돌려차기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돌려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려차기 배우기 전에 뭐 배웠죠? 앞차기 배웠죠. 앞차기를 차기 전에는 어떤 것을 하라고 하시죠?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자, 발차기는 앞차기를 차기 전에는 모든 발차기는 발이 먼저 나가기 전에 무릎이 먼저 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발차기는 무릎이 먼저입니다. 자, 돌려차기는 앞차기의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 안 하면은 돌려차기가 정말 느린 돌려차기가 되고 보이는 돌려차기, 상대방에게 공격을 해도 맞지 않는 그런 돌려차기가 됩니다. 근데 태권도가 전 세계 무술 발차기 중에 가장 빠르고 파워가 센 발차기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방법은 그렇습니다. 제일 빠르게 가기 때문에 그리고 허리를 이용한 발차기이기 때문에 가장 세고 빠르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앞차기 어떻게 했죠? 옆으로 보여줄게요. 앞차기는 무릎 하나, 무릎과 무릎이 스치는 말일 땐 무릎 하나, 무릎 하나, 그 다음에 빠르게 차고 접어라. 무릎 하나, 이 앞차기죠. 그런데 돌려차기는 이 무릎 하나랑 똑같아요. 자, 구분 동작에서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죠. 돌려차기도 하나는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 더 들어가. 뭐냐면은 무릎 하나, 밑에 있는 발 있죠. 밑에 있는 발을 잘 보세요.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틀어줍니다. 무릎을 올려줍니다. 밑에 발을 틀어줍니다. 무릎을 살려서 천천히 하라. 이게 너무 중심잡기 어렵다. 무릎을 올립니다. 밑에 발을 틀어줍니다. 무릎을 살려서 무릎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밑에 발을 뒤꿈치를 들어서 틀어줍니다. 무릎을 살려주고요. 무릎을 살려준 상태에서 틀어줍니다. 들고 앞차기와 같이 무릎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밑에 발을 틀어서 틀어줍니다. 그리고 앞차기와 같이 차고 접어주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시겠죠? 구분 동작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자, 발차기 준비! 아예! 자, 구분 동작. 무릎치기부터 하나! 틀어줍니다. 둘! 셋! 넷! 흔들흔들. 흔들리는 곳을 속에서. 다시 갑니다. 구분 동작. 돌려차기. 하나! 둘! 셋! 네. 자, 반대발 한번 볼게요. 발 바꿔! 아이! 무릎 올립니다. 하나! 틀어줍니다. 둘! 셋! 네! 와, 구분 동작 돌려차기 정말 어려운 건데. 아, 해보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자, 이게. 갈 때는 쉬운데 올 때가 돌아오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게요. 돌려차기를 발 바꿔를 따로 하지 않고 오른발 왼발을 바로바로 찰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 학교 봤을 때 바로바로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지금 귀로 수업을 듣고 있거나 그런 친구들은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셋! 발차기 준비! 자, 돌려차기.
수련 방법. 차고 발을 뒤로 뺄 겁니다. 자, 준비. 헤이! 돌려차기. 앞차기 한번 그 실전에 활용한 미트를 때리는 방법을 한번 봤었는데 이번에는 돌려차기를 미트를 찰 겁니다. 지금 방금 배웠던 무릎 틀어서 차고 내리는 것을 연속으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 멋지게 준비! 하나, 셋, 둘! 마치겠습니다. 자, 인사할게요. 자, 공수 인사. 자, 인사했습니다. 공수 인사. 자,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아하. 아하. 아싸, 아니고 인사. KO winner is